언니가 좋아하는 엘리베이터하고도 이제 빠이빠이네. 신기하지, 엘리베이터 이거. 근데 왜 찌릿찌릿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 거지. 그래, 이런 거 이렇게 오래된 게 이렇게. 그렇지. 안녕, 듀팍 호텔. 우리는 다른 데로 간다. 문 열어줘. 오늘 점심은 여기에서 먹으려고요. 우와, 예쁘다. 그때 게살습 맛있지 않았어요, 여기? 와인을 한잔 하려고 했는데 글라스로 먹을 수 있는 거는 달라도 와인만 있네요. 트라이 해볼까?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여기 엄청 와인 많지? 저는 요거를 한잔 시켰어요. 뭐 하는 곳인데? 여기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 저기 오리배 있잖아. 아빠가 오리배 타자고 하던데, 아까 승민이한테. 혼자 타도 돼? 아빠랑 오리배 탈 거야? 그러면 그동안 엄마는 근처에서 있을까? 가서 승민이랑 엄마 거 음료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가서 이제 먹을까? 안 들어올 것 같아. 응? 안 들어올 것 같아. 호치민하고 여기하고 날씨 중에 어디 날씨가 더 좋아? 여기 엄마는? 엄마도 날씨는 여기가 좋다. 근데 대신 여기선 수영을 못해. 뭐 하는 거야? 레스토랑을 둘러보는 동안 저희들의 음료가 나왔어요. 저 빨간색 같은 거. 나는 매운 소스를 만들어 놔야지.
열심히 왔다고 정말. 아니 엄마도 안 했네. 무슨 맛인지 먹어봐. 어때? 맛이 어때? 실패? 뭐가 들어있어 안에? 응? 먹어봐. 뭐 그렇게 음미해. 난 이거만 먹을래. 난 이거. 제일 맛있어. 아는 맛. 응? 아는 맛. 아몬드랑 같이 해서 찍었나봐. 맛있어. 'Cause the pineapple is a bit small, so we have to divide into two. 아. Thank you. Okay, so this will be all. Please enjoy. Thank you. 대박. 날씨 되게 좋네. 아이고. 약간 스웨덴 여름 날씨예요. 햇빛은 있지만 되게 추운 느낌. 제가 와인을 마시는 동안 남편과 승민이는 저렇게 정원을 산책 중이에요. 소나무가 흔들리는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자려고 하는 리조트에 도착했어요. 아, 여기 꼭 어디 아비스코, 여름에 아비스코 온 기분이야. 체크인 하러 갑시다. 저희가 7일간 그 로드트립을 하면서 먹을 식량들, 주로 뭐 컵라면이나 햇반 같은 건 여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와, 여긴 날씨가 추우니까 체크인 할 때 이 웰컴 드링크를 차를 주네요. 희민아 이거 차 마셔. 아, 지금 체크인 해준대. 옆에 여기는 추워가지고 웰컴 드링크 따뜻한 티야. 아, 설탕 빠진 생강차는. 왜? 왜? 마셔봐. 매워, 매워. 매워, 이거 진짜? 아, 이거 감기 걸린 사람이 먹는. 그 정도. 햇바닥만 안 돼. 햇바닥만.
살이 돌리면 죽겠는데. 아직까지 그네션. 엄마는 저 프라이빗 BBQ가 조금. 그러면 각자 가는 거 어때? 넌 저거 갈 동안 아빠랑 엄마는 이거 먹는 거야. 키드 쿠킹. 저희는 체크인을 했고 지금 객실로 들어가려고요. 근데 남편하고 승민이는 차를 빌라 앞에 주차할 수 있다고 해서 차를 가지고 가고, 저는 여기 숲길을 조금 걷고 싶어서 걸어서 가려고요. 여기 오니까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꼭 스웨덴에 되게 가고 싶고. 저희 짐들이 가고 있어요. 아, it's okay. 저희 안녕.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산길은 아니지만 이게 나무가 많은 곳을 좀 걷고 싶어가지고 걷고 있어요. 오늘 점심까지는 달랏에서 좀 바쁘게 돌아다녔고, 내일 오전까지는 웬만하면 이 빌라에, 이 리조트에서 나가지 않고 지내려고 합니다. 공기도 되게 좋고 예쁘죠? 저희 빌라는 13번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수영장도 있는데 따뜻한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영도 조금 해볼까 하고 있어요. 이 빌라인가 봐요. 저희가 묵을 곳이. 저희가 한동을 전체를 쓰는 건 아니고 여기에 하나의 룸을 저희가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완전 이쁘다. 종이 객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여기로 들어가나 봐요. 여기가 우리 방이야? 청소가 필요할 땐 이렇게 하고, 청소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한다고. 어때? 거실 따로 있어? 와. 우와, 승민이 여기서 하면 되겠다. 또 베스트업 한다며. 너 화장실 왜 이렇게 커? 야, 너 여기서 자, 승민. 우와. 엄마, 이제 이거 할 거야. 안 돼. 근데 왜 아싸. 여기 에이컨이지, 에이컨? 에이컨이 뭐야? 에이컨. 차도 이렇게 바로 있고. 저거 창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승민이가 수영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남편이 춥다고 안 된다고 해서 진짜 수영장 물이 따뜻한지 온도를 체크하러 왔어요. 어때? 어때 온도가? 추워? 어때? 뭐 온천 정도 생각했어? 앉아봐.
엄마 나 같이 가봐. 근데 오늘 여기서 수영은 안 될 것 같아. 왜? 괜히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내일부터 낮장에 4일 동안 있을 거야. 거기는 지금 엄청 덥대. 거기 가서 엄마가 수영 진짜 수영 좀 해라 수영 좀 하라 그럼 너가 아마 질릴걸? 안 질길 거야. 질기는 거랑 질리는 거랑 알아? 다른 말이야. 안 질릴 거야. 질리다고. 질릴 거야. 아니 가면 엄청 많이 하는 거야. 싫어, 많이 안 해. 그럼 여기서 그럼 혼자야. 엄마 아빠 여기 앉아 있을게. 우리 빠지면 어쩌려고. 그러면 나랑 같이 할 거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헤이도우.